그렇죠.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다 꺼려 하니까 아예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. 많이 어렵죠. 코로나19 때문에 미나리 찾으러 또 이제 타 지역에서도 많이 또 오세요. 소비가 안 되니까 또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. 저희도 영향이 많죠. 너무 안 나가서 꽃이 되게 많이 걱정이에요, 지금요. 여기서 절반 이상이 다 빠졌어야 돼요.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빠지고 나머지 3분의 1 갖다가 포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, 지금 시기 자체가. 그럼 요 정도 되면 나가야 돼요. 꽃이 한 개 좀 벌어지고 이게 이미 1월 말부터 폈던 거라 이미 지금 이렇게 다 많이 개화가 됐어요. 팔질 못하니까 계속 피기만 하고 이제부터 잘라서 버려야 돼요. 딸기 재배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환경이에요. 환경. 딸기를 재배하다 보면 각종 뭐 병해충에 취약한데 체험장을 운영하면 바로 따서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 사시사철 다 해요. 하우스 시설 재배하고 여름에는 이제 노지 재배하고 미나리가 저 미세먼지에도 좋고 안 먹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아이들 같이 오시면은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이들도 채소 많이 먹게 교육상으로도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사회적 이슈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. 저뿐만 아니라 김포 관내에 소상공인 무척 힘듭니다. 관내에서 생산되는 뭐 물품이라든가 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 그래도 농업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잘 이겨내셔서 편안한 농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 화이팅! 저희도 지금 안 나와서 많이 속상한데 다른 화훼 농가들도 지금 경매랑 여러 가지 도매상이랑 많이 안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화훼를 뭐 1,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조금만 힘내시고 또 다음 잡기 내년이라도 더 많이 팔아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김포 시민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!